그거는 비굴이라고 그래요. 겸양이라고 하고. 동양이 과공은 비례라. 과하게 공손한 거 얘가 아니라고. 나를 너무 깎아내리는 건 얘가. 얘라는 게 기본 정신이요. 얘라는 거는 여름의 덕목이라니까요. 여름에 여름철에 만물이 다 드러내잖아요.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게 예절이에요. 드러내는데 나만 드러내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니까 적절하게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게 맞춰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과하게 그렇게 공손하게 구는 거는 내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절 정신에 어긋나죠. 예절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예절을 해놓은 거예요. 왜그 예를 정해놨냐면요. 정해놓으면 편하니까 당당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상사가 왔어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공경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게요? 상사한테 그러니까는 막 90도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막그 개인별로 차가 나고 막 비굴해질 수도 있고, 아첨이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딱 누구한테는 얼만큼만 해라고, 사회적으로. 그것만 하면 당당하죠. 난 공손의 표시는 다한 거고. 그러니까 군인 같으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나한테 격려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절이란 거는 사회적인 에티켓을 정해서 서로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달해 주려고. 왜냐면 속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표현을 해야 하니까. 난널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예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경도는 예의 정신에 안 맞죠. 표현을 못 하니까. 적절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난널 존경한다. 난 너. 그냥 그게 인사죠. 누구 만나면. 누구 막 만날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는 거는 뭔가 사심이 있지 않겠어요? 과한데? 부담스럽죠. 쟤는 뭔가 딴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예절로 안 보죠. 사심이 꼈다고 보죠. 나를 낮추고 상대방한테 맞춰준다는 정도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수용해주고, 우리 수용이잖아요. 예의 핵심이. 상대방을 입장을 내가 수용해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수용해주면서 맞추면서 가겠다는 이게 예절이지. 나를 낮춰서 막 과하게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뭐 돋보이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너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는데 집중하시면 안 맞죠. 원래 정신에 안 맞죠. 예절은 원래 표현인데 나를. 그러니까 예절이 있으면 편해요. 그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나이에 따라 다 있거든요. 누구한테는 허리를 몇도 정도 숙여라 막. 딱 정해지는 룰대로 숙여주면 내가 너를 존경한다는 건다 표현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절도 과하게 하면요 경계 대상이 돼요. 공자 제자가 촉이 그 분자는 낌새를 안다는데 예로 드는 게 어떤 제후들끼리 인사하는 걸딱 보는데 회담하는 동맹 맺는 걸 보는데 한 제후는 고개를 안 숙이고 한 제후는 고개를 과하게 숙였어요. 둘을 보더니 둘다 잘못되겠구나 하고 이쪽은 거만하고 저쪽은 비굴하다는 거. 저것들 마음이 좋지 않다. 역시 지나고 보니 뭐 이제우는 뭔 문제가 생겼고 했다더라 하면서 분자는 딱 낌새만 보고도 기륭을 읽어낸다 하는 그런 예로 드는 이야기도 하고 너무 과한 거에서 사심이 꼈다고 보는 거만한 것도 사심이 꼈고 과하게 비굴한 것도 사심이다. 근데 그게 끼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한테도 바로 안 좋은 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보가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거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되죠. 나도 나를 뭐 낮추려고 했는데 겸손하려고 한 건데 너무 과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적절하게 하시면 되죠. 예절은 아무튼 당당한 자기 표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조화롭게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나 잘났다고 표현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좀 겸양 떨면서 내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죠.